출연도 가요. 다 같이 먹고까지 약간 그러고 가서 벌써 새벽 샌다. 그러면 그러면 열차 타고 밤새도록 내려가야겠네요. 목포 가면 4시에요. 대학 들어갈 때도 어느 정도 각자 알고 있는 여행지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데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라면 끝이 없습니다. 주말 모처럼 원전의 가족이 나들이를 나섰는데요. 냠냠 약 올리지 말고 어릴 적에는 자주 다녔던 가족여행.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무래도 조금씩 여행 횟수가 줄어들었는데요. 조금은 외로울 때도 있는 혼자만의 여행과 달리 가족여행은 가족 간의 따스함과 정을 느낄 수 있어 좋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아주 제일 으뜸 가는 거야. 이 물소리지, 물소리. 꿀렁꿀렁꿀렁 하는 거. 저 소리가 한 세 발짝만 가도 안 들려. 물소리에 감흥에 빠진 아빠를 위해 서툰 솜씨지만 제주 여행에서 배운 악기를 연주해 보는데요. 이게 왜... 잘했어, 천원. 근데 이거를 누가 네. 이렇게 그 여행지에 가서 치는 거를 네. 봤기 때문에 네가 이거를 아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걸 해서 이걸 그 낙원상가 가서 사와가지고 한 거 아니야. 조금은 소심하고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 아빠와 엄마는 그런 아들을 믿고 기다려줬는데요. 가족 여행을 통해 치유받고 혼자만의 여행에서 새로운 만남을 통해 변화하게 됐습니다. 카메라와 함께 또다시 기차에 몸을 실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난생 처음으로 홀로 떠났던 여행지 신탄리역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의미를 주자면은 뭐 그때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 다니는 기차요, 그 정도? 그러면서 가까운 곳. 집에서부터 신탄리까지는 2시간가량으로 가볍게 기차 여행을 즐길 수 있는데요. 지금이야 가까운 거리지만 12살 나이에는 조금 두렵고 낯설었을 겁니다. 아주 가끔 훌쩍 집을 나서 바람을 쐬러 오는 곳. 그런데 예전과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아닌데? 저기였는데? 지금 뭐 타는 건데? 중간점이야. 옛날에는 철도 중간점이 안 있었어요. 신탄리로 자꾸 가고 했는데. 아, 여기네. 여기 있죠. 89.2라고 적혀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원래 간직한 모습도 변하기 마련이죠. 이런 펜스도 없었고 아까 건널목 있었죠. 거기서 여기까지 걸어올 수가 있었어요. 철길 따라서. 지금은 더 이상 중단점이 아니니까 없어진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신탄리역은 철도 종단점이었습니다. 이제 백마고 지역까지 철도가 개통돼서 더 이상 종단점이 아닙니다. 일단 여행을 하면서 진짜 많은 게 바뀌었어요. 성격도 바뀌었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안 좋은 흑역사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여행 안 다녔으면 그 흑역사 그대로 지금까지 왔을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이 서툴러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여행을 통해 극복하고 소중한 체험을 하게 됐죠. 원제는 다시 길 위에 서서 혼자 걷기 시작합니다. 더 넓은 세상과 사람을 만나기 위해.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친척분이요, 걔네들도.
잠깐만. 어? 제발. 안 들려.